자, 이번 게임은 캐슬베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. 자, 이 게임은요, 예, 제목에서 볼수 알 수 있듯이 액션 RPG 고전 악마서원 리메이크라는 예, 부제를 달고 있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고전 게임 중에 악마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 리메이크작으로 완전히 그냥 예, 새로운 시선으로 예, 그 같은 내용인가 난잘 모르겠어요. 악마성을 안 해봐서 고전 악마성을. 근데 예 정말로 그냥 액션 게임 예,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화면을 좀 보시죠. 자, 다시 가도록 하죠. 내추럴 엘리멘탈 오브 애프터 이치 석세스 히트. 예,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, 예, 이따위 영어 실력으로 참, 예, 읽어가면서 하려니까, 보시는 분도 참 애매했을 거야. 아이치. 화면에서 알수 있듯이, 예, 액션은 좀 화려한 편이죠. 힘들어. 예, 화질 개떡 같은 거는 뭐,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. 에휴, 뭐, 이때가 그렇죠, 뭐. 사실 이 게임 할 때는, 예, 길찾기 때문에 아예 게임을 중간에 중도 하차하다가 하차하고, 그 다음에 한동안 잊고 있다가, 다시 그 지점부터, 예, 했던 게임이라, 예, 좀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영어라 스토리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. 나 그게 거기다가 별로 이런 막 지지고 자지고 볶고 하는 액션 게임이 나랑 안 맞는지 별로 예 많이 재밌게 하진 못했어요. 사실 개인적으로 평은요 좀 많이 재밌게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개인적인 평은 대략 한 6.2점 정도 드리고요. 여기로 가는 건가? 그지? 보도록 하자. 시청자분들하고는 거의 이 게임 하면서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곰돌이다. 곰 타고 다니냐? 뭐 이런 정도의 수준. 예, 싸우는 게 멋있어요. 이 정도의 수준 정도로만 대화를 하고, 게임 얘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잡담이나 뭐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. 기억으로. 별로, 그것도, 그래서, 시청자와의 예, 소통 부분에서는, 대략, 6점 드리죠, 6점. 이쪽 뭐야? 내 이쪽으로 왔나? 잠깐만, 야, 죽어봐. 에너지다. 자, 그러면은, 5.2점이라고 그런 거 했죠, 같아. 내가. 5.2점? 5.2점이 아니었다면, 5.2점으로 다시 수정합니다. 그쪽으로 한게 아니라. 5.2점, 그리고 6.0. 다시 총합해서 가서. 11.2점이 되겠습니다. 야, 올라가. 자, 다시 해보도록 하죠. 4개야. 자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스페셜 에너지 있는데.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, 게임에 대해서. 아, 애들이 너무 쎄. 내가 이런 게임을 못해서 그런지, 애들이 너무 쎄. 그래서 겁나게 많이 죽었어요. 어려웠어요. 그렇습니다. 별로 기억이 안 나는군요. 자, 캐슬베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였습니다.